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폭탄입니다. 자, 오늘도 4월도 셋째 주네요. 자, 길을 자 모아서 오늘은요 이 황금의 타로,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그 연애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이 섹슈얼 타로,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인관계나 직장생활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요 타로, 요렇게 세 개의 타로를요 4월 세 번째 주 여러분의 종합적인 운세, 주간 운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자 네 가지고요. 자 집중해서요. 자 신중하게 자 선택해 주세요. 자 가보겠습니다. 4월 셋째 주 주간 운세예요. 가보겠습니다. 폭타. 자 첫 번째 선택지고요. 4월 세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입니다. 황금의 기운,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직장생활.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4월 세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섹슈얼 타로예요. 섹슈얼 타로가 악마입니다. 악마.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대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요. 재회나 짝남, 썸남과는 관계 발전은 일단은 조금 정체,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 악마의 타로는요, 여러분이 그분한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행동 하나로 그분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판단해서요, 예,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연락을 끊어버릴 수가 있는데, 뭐 SNS를 차단하신다거나, 예. 근데 그걸로 이분의 행동 하나만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자 그거는 좀 아까울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판단을 좀 미루시고요, 연락을 하시는 거 좀 안 하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요. 그 재회를 기다리시다면 자 이번 주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왜냐면요 제가 이 첫 번째부터 이 한 장의 타로에 집중하는 이유는요, 다른 타로는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이 대인관계 그리고 연애운, 여기 요 타로가 조금 많이 부정적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인간관계는 이번 주 한 주 좀 조심해 주실 필요가 있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대인관계의 악마라는 의미를 조금 확대 해석하면요, 여기 칼이 있죠. 요거는요 금전적인 이익을 상징하는 황금의 타로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또 나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무언가 황금이라는 건 목적 달성이 될 수도 있고요, 성취가 될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은요 요 칼로 상징되고 그 다음에 턱을 개고 있는 자존심을 넘은 자만심, 그게 필요한 한 주입니다. 자, 왜 그러시냐면요, 여기 이렇게 나무 하나로 상징되는 일이 풀리려면, 일을 만들어 가시려면요 여러분이 좀 우기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대인관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변에는 안타깝지만 약간 현재 상태는 그래요. 4월 셋째 주 좀 영양가 있는 사람이 조금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거 주의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셔도요, 자 이렇게 저울과 칼로 상징되는, 예, 또 칼이 두 개나 있습니다. 하나의 큰 칼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셔야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의 말을, 예, 악마의 악마, 대인관계 그리고 연인, 예, 두루두루 여러분의 주장을 펼치셔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사 이렇게 감정의 타로예요. 감정이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마음이 좀 미안하고 그 사람한테 좀 찝찝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요 여기 또 지팡이 하나를 든 소년입니다. 자 무언가 일을 만들어 가시려면요 여러분의 주장을 펼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삐져요. 좀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자 그래도 저는요 과감하게 여러분의 생각대로 좀 일을 진행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월 세 번째 주 요 첫 번째 선택지는 이렇게 칼이 핵심 키워드다. 예, 외부에 들어오는 어떤 의견이라든지 조언은 좀 잘라버리셔야 할 때가
이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말탄 기사가 황금의 동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번 셋째 주에 금전적인 이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세요. 다만 이렇게 칼 아셨죠?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말탄 기사기 때문에 이동수 있습니다. 이동수. 자, 왜냐면요, 말을 탔다고 해서 이동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 저울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관찰하는 눈동자, 무언가 좀 심각하게 신중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때가 이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동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게 다른 사람들을 조금 예, 실망시키고 예, 여러분과 의견이 좀 달라도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예, 여러분의 주장을 펼치셔라. 칼이고 철벽이에요. 조언을, 여러분 판단을 내리셔야지 무조건 그 사람의 말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좀 불안하실 거예요. 소년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 소년이 이렇게 지팡이 하나,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인이 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 셋째 주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거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뭐 새로운 뭐 학원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런 거 시작하실 때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의견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시는 거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요, 요거 한 장이에요. 자, 악마고요. 자, 연인 그리고 대인관계, 요거 조금 주의 필요하다. 제외 연락은요, 아마 이번 주는 아닐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요, 내 인생의 해답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운세니까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자, 과연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자, 여러분, 자,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일어날지도. 자, 그로 인해 멋진 일들이 일어난대요. 자, 자신의 인생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절대로 후회를 남기지 마세요. 이번 한 주 저는요, 다른 거 없고요, 키워드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여러분이 성격대로 하시고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여러분이 주장하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행운을 불러올 것이다. 저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황금의 기운, 여기 칼이니까요 85점 드릴게요. 자, 연애 점수는, 자, 악마니까요 65점 드릴게요. 전반적인 기운은 80점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요, 아셨죠? 자, 그로 인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비록 상대방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기분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것, 의견, 주장, 스타일대로, 성격대로 하시면 저는 80점이 아니라요 100점 만점이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세 번째 주, 4월 세 번째 주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장대로 펼쳐가세요. 그게 행운을 불러올 겁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폭타. 4월 세 번째 주 여러분들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잠시만요. 자, 4월 세 번째 주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일단은요, 먼저 축하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스타, 커다란 행운의 별이 떠 있습니다. 그 타로는요, 처음과 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전차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 돌아서요, 이 스타, 행운의 별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은요, 분명히 제가 단언하건대 이 4월 세 번째 주에요, 무언가 결론이 맺어질 거고요, 결정이 내려질 거고요, 굉장히 좋은 일이 하나 빵 터질 겁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금요일. 자, 월화수목금 이 5일 동안, 아, 일요일까지 해볼까요? 월화수목금토일. 자, 이 7일 동안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자, 살살살살 한번 기대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하나 빵 하고 터질 겁니다. 지금까지 전차, 그리고 나무, 그리고 또 여기 지팡이에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죠. 그리고요, 사내의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이 지팡이 묶음, 이 묶음들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허리를 숙인 요 사내도 굉장히 힘겨워 보입니다. 하지만
전차가 있죠? 말 두 마리가 따그닥따그닥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얼만큼 성실했는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얀 말과 검정 말, 마음속에 뭔가 갈등이 있으셨겠죠. 하지만요, 그 갈등을 이기고 아주 성실하게 노력해 오신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이 이번 한 주에 따를 것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노력해 보세요. 자, 그리고 멈추지 마시고요. 분명히 이번 한 주에 무언가 여러분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소식, 좋은 결과가 기대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마지막까지 피치를 올려보세요. 여기 하얀 지팡이 그리고요, 요 감정은 컵을 상징합니다. 요 감정에 컵이 있기 때문에요. 자, 요거는 요렇게 섹슈얼 카드 연인의 타로까지 이어지는데요. 일단은요, 스타 그리고 비둘기 있으니까요, 새로운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팡이 나무,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노력해왔던 그 일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이번 한 주가 될 것이라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요,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해보시라는 그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여기 보시면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 키스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 카드가요, 자, 재회라고 하신다면, 자, 이번 한 주 여러분은 연락을 좀 기다려보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요, 누군가 짝남, 썸남이 있다면요, 관계 발전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쪽에서야 먼저 여러분께 뭐 말을 걸어올 수도 있고요, 뭐 가볍게 문자를 한번 보낼 수도 있고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렇게 지팡이 하나의 여자예요. 자,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요 나무와 요 지팡이에 걸리죠. 지금까지요 꾹 잘 참으셨고요. 성실하게 뭐 연인 관계도 그분의 곁에 잘 있어 주셨다. 자, 지금은요 조금 관계의 발전이 시작될 거고요. 만약에 좀 다투셨거나 그러셨다면 그래도 살살살살 풀어지는 한 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인관계는 딱히 이렇게 위기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요, 이 감정을 상징하는 컵, 요 컵의 타로에서요, 예, 무언가 갈등이나 트러블, 문제거리, 라이벌의 등장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새로운 소식이 뭐 전해진다. 그리고요, 이 컵에 든 이 물을 마신다는 건 조화와 평화를 상징합니다. 오히려요, 예, 막혔던 일들이 좀 풀어진다. 그런 상황이 엿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그다지 예, 뭐 큰 문제, 대인관계 보여지지 않고요. 직장 생활에서는요, 그냥 하시던 일 꾸준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게 조금만 더 이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얀 말과 검정 말이 따그닥따그닥 끌고 있는 전차, 지금까지요 정말 노력 많이 하셨고 성실하게 예,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의 그 변함없는 예, 그런 행동이 이렇게 스타로 상징되는 큰 행운을 불러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는요 누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번 한 주 분명히 자 여러분들이 해오던 그 노력에 대한 대가, 보상이 따를 거고요. 자, 재회를 기다리시나요? 연락이 올 수 있는 이번 한 주고요. 그 다음에 대인관계 큰 무리였고요. 자, 이 전차는 이동수를 상징하지만 여기서는 이동수 아니에요. 그냥 지금까지 하시던 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급격하게 뭔가 여행을 가신다든지 상황을 변화를 주시는 그런 때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쭉 해오던 일에서 자, 결과가 따를 것이니까요, 그 결과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이 예, 드디어 쟁취하실 그런 시기이시지, 요때 섣부르게 예, 다른 거 시작하시면요 다시 0부터 시작하시는 게 됩니다. 일단은요 예, 지금까지 하시는 것에 대한 보상은 일단은 예, 충분히 받으신 뒤에 그리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너무 성급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 행동해서는 안 된다. 예, 꾸준히 하시던 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혹시라도 주 초반에 뭔가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와도요, 변함없이 이제 이번 한 주 노력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역전시킬 수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요 스타, 요 스타니까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스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연애 쪽에서도 무언가 외부에서 소식이 전해진다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요. 자, 요 두 번째 선택지는 제가요, 네,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집중해 주시고요. 네,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상상력을 동원하라. 상상력을 동원하시래요. 자, 너무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상상력을 동원하라. 예, 긍정적인 생각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고 싶으시다면요, 예, 연락을 하셔도 좋아요. 근데요, 매번 하시는 뭐 문자라든지 이런 거 말고요, 뭔가 좀 특별하고, 예, 뭔가 좀 재치 있고 그런 연락 없을까요? 상상력을 동원하시래요. 예, 예기치 않은 만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재미있는 멘트네요. 상상력을 동원하라. 예, 무난합니다. 여러분 한 주. 그리고요, 여기 스타가 있으니까 저는요, 평균 이상은 90점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의 4월 세 번째 주를 응원합니다. 자, 분명히 연애에서도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기다려보세요. 자, 폭타 폭타. 자, 4월 세 번째 주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자, 잠시만요. 자, 4월 세 번째 주. 자,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짝. 자, 여러분 이 타로를 보셨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자, 일단요, 칼에 찔려서 사람이 죽어 있고요. 자, 그리고요, 요 메비우스의 띠 요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컵. 요 컵도요, 어떻게 보면요, 이 메비우스의 띠와 비슷한 의미예요. 요렇게 붙고 있죠? 다시 이렇게 붙고. 자, 그 얘기가 무슨 의미냐? 자, 황금이니까 여러분의 성공, 직장생활, 자, 비즈니스, 금전적인 이익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요, 예, 감정 컵 안에 물은요, 여러분의 대인관계, 그리고요, 조금 확대 해석하면 연인관계도 전부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반복, 맨날 똑같은 실수,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느냐, 아니면은 여러분이 새롭게 한 발 나아가시느냐, 자, 그게 결정이 되는 게 이번 4월 세 번째 주라고 저는요, 과감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자, 이때 여러분이 하실 행동이 뭐냐, 그럼 선빵이에요, 선빵.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컵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는요, 자, 2대2, 자, 짝수, 약간 요게 조금 말장난 같지만요, 갈등과 경쟁을 상징해요. 자, 4월 세 번째 주, 여러분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예, 직장 생활이나 대인 관계에서요, 라이벌의 등장, 그리고 갈등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자, 여기서요, 자,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시고요. 자, 칼, 여러분이 잡아 먹을 것이냐, 잡아 먹힐 것이냐의 그런 결정의 순간이 이번 한 주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왕좌에 앉아있고, 날카로운 칼을 쥐고 있어요. 자, 이게요, 여기 조그맣게 구름인데요, 구름에서 바람을 슉 불고 있어요. 자, 여러분을 날려버린다. 요거는요, 제가 아까 안타깝다고 말씀드렸죠. 상대방의 자리를 나타내요. 여러분을 좀 깔보고 있고요, 여러분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황금의 타로가 있고요, 무언가 훔쳐보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려고 하는 그분이세요. 만약에 여기서 미팅이라든지,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그러시면요, 일단은 빨간불 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람과 쉽게 무언가 결정 내리지 마시고요, 도대체 속이 뭘까,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 제가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거에 대해서요, 뭐 그냥 의심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병 환자가 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번 한 주에 그런 갈등과 대립, 라이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게 황금의 타로고요. 요게 연인관계를 상징하는 섹슈얼 타로거든요. 황금의 타로도 이렇게 지팡이는 노력이고요. 여기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립니다. 약간 구설수라는 걸 상징해요. 여러분을 좀 이용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번 한 주예요. 자, 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요, 선빵이라고, 아, 요런 말씀 드릴, 아, 요거 선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가만히 계시면요, 또 당하시게 되고요. 여기 메비우스의 띠, 그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물, 여러분의 그 찜찜한 마음 있죠. 아, 내가 괜히 잘못한 것 같은데, 괜히 미안하고, 괜히 실수한 것 같고, 좀 먼저 양보를 해 줬으면 일이 쉽게 풀렸을 텐데라는 그런 약간 마음. 자, 그런 게 계속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 황금 동전 보이시나요? 요게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이번 한 주 이렇게 이익이 많은데요. 이 이익을 누군가 예 뺏어가려고. 자,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돌 짓고 직진하셔야지 중간에 괜히 이상한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여러분의 행운과 기회를 다 막 뺏어가게 놔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미안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하고 뭐 왜 양보를 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칼도 있고요. 여기 뭐 가위도 있고요. 줄도 있고요. 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먼저 나서서 해결을 보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안 돼요. 과감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락하시고요. 분명히요, 여러분과 남자 아니면 짝남, 썸남 뭐 사이에 누군가가 제3자가 끼어들어서 지금 회방을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요, 과감하게 먼저 움직이셔서 예,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죽어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대인관계에서도요 양보하신다거나 그런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이익이 이렇게 많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왜 그거를 쓸데없이, 그것도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한테 뺏겨야 할까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칼을 싹 들고 있습니다. 아주 날카롭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을 깔보고 있어요. 자, 이걸 당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먼저 움직이세요. 그게 4월 셋째 주 여러분이 하실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딱히 이동수 보이지 않고요. 자, 그리고 뭐 성실함 이것도 아닙니다. 이번 한 주는 여러분은요, 머리를 잘 굴리셔서 여러분이 당연히 거머쥐셔야 하는 그런 이득을 가져오는 한 주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연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뺏기지 마세요. 자, 금전적인 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 뺏기지 마세요. 자, 그리고 비즈니스 직장생활에서도요 뺏기지 마십시오. 예, 심지어는 여러분을 깔보고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내 인생에 해답 한번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당신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만약에요, 여러분이요, 나는 착해, 그러니까 난 계속 앞으로도 착해야 돼, 자, 그런 생각에 갇혀 계시다면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요, 착한 것과 예, 바보는 다르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바보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쟁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이다. 영향을 주든 말든 여러분 착한 것과 바보는 다른 겁니다. 호구는 돼선 안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힘내세요. 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탄. 자, 4월
자, 세 번째 주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 여러분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4월 세 번째 주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의 주간 운세 자 알아보고 있고요. 자,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절대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바빠도요. 자, 뭐 짝남, 썸남, 뭐 대인관계, 예. 혹시 뭐 바쁘시다고 다른 사람한테 짜증내고 자 그러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런 분 아니시죠? 자, 그리고요. 자, 요거는 상대방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바쁘다고 해서 예, 나 못 만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않는다고 꼭 말씀 주시고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피곤하고 바쁘고 몸이 조금 뭐 무거울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 짝남, 썸남, 대인관계, 연인 사이 뭐 기다리게 한다거나 예? 싫은 내색을 한다거나 자, 그거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예, 바쁘다고 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러시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요 컵을 나누는 예, 어떤 감정의 교류가 엿보이고요. 여기 스타 행운과 기회가 떴어요. 하늘에 아주 크게 떴습니다. 여기 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이번 셋째 주는요 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피곤하고 자 움직이고 싶지 않고 그냥 좀 가만히 좀 놔뒀으면 좋겠고 약간 여러분 스스로 감정적인 거나 뭐 육체적인 거는 약간 좀 하락세예요. 정체기예요. 그냥 좀 쉬었으면 하는 자 이번 한 주인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사자를 길들이는 자 이 힘의 타로 자, 그리고요 요 타로는 조금 확대 해석하면 상황이 꼬일 수 있어요. 자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꼬였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요 직진입니다. 돌 짓고 직진이고요. 자 말탄 기사가 컵을 가지고 요렇게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연인의 타로 자 섹슈얼 타로는요 여러분의 이성이 입을 요렇게 가리고 있어요. 자 지쳐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쳐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거냐 그거 아니에요. 자 먼저 연락을 하느냐 제가 요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대인관계 좀 확대 해석해서 연인관계도 여러분이 좀 움직이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요 감정은 예, 감정을 상징하는 컵을 든 소년이고요. 자 컵을 든 기사예요. 소년과 기사입니다. 여기 뭐 무너지는 탑이라든지 악마라든지 그게 아니에요. 감정의 타로 여기 이렇게 컵을 들고 있다는 건요. 자 무언가 될 수 있는 찬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철벽이었나요? 혹시 여러분과 예, 무언가 좀 조금씩 어긋났었나요? 자 이때만큼은 자 잘 이어질 거니까요. 자 짝남 썸남 저 과감하게 예 좋습니다.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이 황금의 타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하지만 요 이미지가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자 이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자 아니면요 분주하고 여러분이 더 돈이라든지 기회가 많이 들어온다. 그거는 제가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저는요 제 경험상 요 타로는요 좀 상대방과 나눠라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냥 와 분주하다 와 무언가 시끌시끌하다 자 그렇게 보여지신다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굉장히 바쁘시고요. 더 바쁘실 거고요. 더 일이 잘 되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연인관계 대인관계 자 그리고 일이 한참 잘 될 때는요 일이 돼도요 힘들어서 싫어요.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요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더 많은 것을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자 그리고요 상대방과 무언가 나눈다고 자 제가 요 이미지가 그렇게 보인다 자 그러시면요
무언가 묶여 있어요. 일이 조금 꼬일 수가 있고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두루두루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요, 자, 일이 절대로 안 풀리는 건 아니니까요. 자, 좀 챙겨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시다면 예,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인정을 받으시면서 이번 한 주 잘 풀어가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자, 힘들고 지쳤다고 여러분이 조금 아 정말 몸이 무겁다 그렇다고 해서 뭐 대인관계에도 그렇고 연인 사이도 그렇고 자 비즈니스도 그렇고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자 그리고 스타 행운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다. 절대로 요럴 때는요 조금 무리하시고요 주말에 그냥 푹 쉬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잠시만요. 자, 계획에 세우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자, 무언가 시작하시기에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온 겁니다. 조금 힘들고 지쳤다고 해서 놓치시면 안 돼요. 대인관계 놓치시면 안 되고요. 자, 들어오는 일 놓치시면 안 되고 그리고요 요때 요 타이밍에서는 뭐 먼저 연락하시는 거 짝남 썸남 제외 연락하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감정의 교류가 일어날 거예요. 무언가 딱히 100% 연인관계가 뭐 되진 않더라도 시작하시기에 적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연락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4월 세 번째 주 스타 그리고 여러분 예, 지치시고 좀 일이 주 초반에 꼬인다고 해서 멈추지 마세요.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더욱 힘내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복타